만약에 밝은 것과 합한 것이 아니라면 곧 견과 명이 성이 서로가 교각함이 교각이라는 서로 어긋나는 거요. 어긋나는 것이 교각이라고 하죠. 옛날에 절집에 그 성질이 괴팍한 사람 보고 교각쟁이라고 하죠. 3대 교각이 있어요. 성질이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뿔같이 뿔 이렇게 쑥 나가지고 뿔난 것처럼 요즘 사람들 속담에 것이 저 기분 나쁘면 저 사람 뿔났다고 기분 나쁠 때 성질이 골이 났을 때 뿔났다고 하죠. 그러면 저 상대방하고 서로 어길 때 뿔과 같이 어길 꿰짜요. 어기어서 뭐가 나는 거죠? 이 모형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하고 이건 방이라고 그러죠. 또 이건 뭐라고 그래요? 불난 거.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다 각이요. 이것이 밑으로 있든지 요건 삼각형만 지금 바랬죠. 요것이 제일 설길이 좀 고약스럽죠. 총알도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살도 이렇게 그놈은 나쁜 사고를 저질 때 뭘 정으로 돌 깰 때 돌 깨는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둥글둥글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원흉무야한 것, 원만한 것. 이건 또 방정에서 방정이라서 빠뜨대가지고 아주 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계율 지킨 사람이 다 좋다고 둥글둥글 해버리면 개의 성질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덜 맞지 않아요? 개를 지킨 사람은 이거나 이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것저것은 용에 속하고 이 체는 원래가 원만한 거예요. 옛날에 것이 저 단군이 천부경 천부 세 도장을 가져왔다는 걸 이것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죠. 원방강. 이 모든 물체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형체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원하고 산이나 돌 같은 거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막 별도 이런 식으로 뛰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북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국기다 떡 갖다 써놓으니까 말이에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빨갱이 그거 뭐 총칼로 막 따발총으로 갈기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국기부터가 이런 것을 이북놈들은 국기다 이런 걸 가죠. 세계 열강들 모두 별 있는 국기가 들어 있죠. 우리나라 국기가 좋은 거예요. 둥글둥글 가죠. 우리나라 국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과 방. 각도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들기는 들었죠. 이런 건 다 이렇게 국기에 이런 거 8교가 네 가지 교가 있죠. 이건 방어 뜻도 되고 온도 뜻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엿지 이렇게 네? 그런 게 원방각이 태극기 송어도 다 들어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것도 있고 반대로 또 것이 저 이런 것도 있죠. 태극기에 네 가지 천지수화 천지수화 천지수화를 태극기다 했죠. 그런데 이것이 교각이라요. 성질이 서로 교각하는 것이 귀가 밝은 것과 더불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견이 또한 밝은 모양의 수호제를 알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합과 비합의 도리를 밝힐 수 있겠느냐. 밝힐 견자요. 귀하고 밝은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귀는 소리만 듣는 거지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을 구분하지 밝은 것은 귀하고 아무 상관없죠. 어두울 때도 소리는 들을 수가 있잖아요. 밝은 것은 눈하고 성질이 통하죠.
그와 같아서 저 어둠과 미통함과 또 여러 가지 막힌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그래서 명암통색도 역시 그 화합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죠. 묘견정이 명암통색과 더불어 화합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또 적으면 되겠네. 묘명 정견이 명암 통색의 통색과 이거 다뭐 지워버릴게요. 명암 통색과 화합 아닌 것도 또한 아니다.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요. 모두를 다 떠나야 되지요.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벗으려면 다 벗어버려야지. 속옷까지 다 벗어야 알몸이 나타나지. 겉옷만 벗고 속옷은 그대로 있으면 알몸이 나타난 건 아닌 것처럼 알몸자리가 실상 아니요? 묘명 정견자리는 알몸자리요. 본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신자리가 알몸입니다. 그게 법신이. 법신이 바로 실상이요. 그게. 그래 다 벗어버리면 해탈되지. 경허신이면 해탈법문을 걸라고 자기 어머니 한갑대 어머니한테 어머니 한갑이 아니라 늙은 거 어머니한테 가서 생일 때 온몸을 다 벗고 어머니 앞에 나타나니까 저놈이 미쳤나 하고 막 어머니가 막 펄펄 뛰었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경허신님이 어릴 때하고 커서 하고 다른 건데 경허신님이 좀 성질이 괴짜지. 예? 괴박이라 그렇게 하필이면 해탈법을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도리어 자기 어머니가 노염을 갔는데 어릴 때는 그 알몸을 꽃이 있는 채로 이렇게 안고 젖도 주고 길렸지만은 다 커가지고 이제 어른 돼가지고 아이 큰 스님인데 선지식이 되었는데 아이 그때 이제 어머니는 늙어가지고 7, 80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알몸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이제 엄마 품에 안기면은 미쳤나 날쳤나 하겠지. 괴짜요 성질이. 그러나 경허심은 쉽게 그냥 알몸 본래의 해탈 본신 그 청정법신 바로 그 자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나 경허심이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본래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지만은 부모 그 생일이 당하면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고 또한 부모의 제삿날이 당하거나 초상이 당하면은 슬퍼하는 거예요. 본래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지만은 유교 예법은 그때그때 따라서 본래 그런 것이 매하지 않으면 때와 장소에 거기에 수긍해도 상관없거든. 수연을 해도 불변에서 수연하면은 불변에서 수연한다면 견성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원래가 불변 아니오 또는 작용은 수연이고 불변에서 수용하면은 걸릴 것 없지요. 그래서 수연을 가는 거요. 때와 장소에. 기쁠 때는 기뻐해 주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고 공자 제자 징점이나 칠족에도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분이 공자의 도를 배워가지고 상당히 그 견성한 정도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기야 뭐 슬퍼할 것도 없기야 없지만은 따라서 슬퍼해야 돼요. 불교에도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지만은 불교도 수연작용에서 수희찬탄이란 말이 나오죠. 불교의 수순중생원 수희찬탄 이건 기뻐해 주는 것 아니요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수희찬탄만 겁니까? 이건 설파해 주죠. 대비연민. 가엾은 사람을 볼 때 부처님이나 보살도 대비로 연민하죠.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이제 불변에서 수연하면 걸릴 것 없는 그런 도리를 그대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응하는 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하면 돼요. 머무른 바 없이 마음만 내면은 처처에 걸릴 바 없죠. 처처 불장계요. 그래서 방거사는 처처 물장교. 두두 비치사라. 방거사가 도깨치고 오도성에 나오죠. 다른 것은 다 소개하지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만 소개하죠. 두두 비치사요. 처처 물장계라. 방거사, 중국에는 방거사가 인도의 유마거사와 같은 분이요. 방거사 오도송, 도깨친 개송, 오도하고 이렇게 마조심한테 아니 저 가기 전에 석두심한테 도깨치고 저런 칠을 긁었죠. 네 구절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내가 저것만 썼어요. 석두 스님한테 가서 대뜸 묻기를 만법과 더불어 우주 만법과 짝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방거사 그 말 끝에 손으로 방거사 입을 틀어 막아버렸어요. 하고 보통 사람들은 틀어막지 않고 이렇게 하죠. 말하지 말라고 쉬. 그렇게 하면서 입을 그냥 손바닥으로 틀어 박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방거사가 도 깨치고서 그 오도송을 많이 치는데 이 앞에도 더 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전에 많이 썼는데 그 전에 먼저 뭐였어? 신통 병묘용이 문수 급반시라. 그것도 나오고. 또, 뭐라 하더라. 두두 비치사 저점 불장에 투자를 수유요. 절점해라. 그걸 또 보살님 소원 따라서 내가 또 적어드려야지.
이건 다 적었죠? 여기다 이제 적어야 돼요. 내가 쏙 알맹이만 쏙 빼왔어. 예? 일용사가 무별이라. 날마다 하는, 날마다 쓰는 일이 따로 없어. 별것 없어. 도깨쳤다고 뭐 무슨 하늘에 날아가고 뭐 뿔나고 날에가 도친 게 아니에요. 일용사가 날마다 쓰는 일이 유별난 게 없단 말이야. 다른 게 없단 말이야. 일용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도깨치기 전이나 도깨친 후나 같은 거에 내나 그것이 그 모양 그대로지요. 변한 건 아니잖아요. 진여짜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짜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기가 용이 되어도 비누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 범부가 성인 되어도 그 모습 바꾸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이 일용사가 다름이 없어. 유별난 게 없어. 바로 어떤 거냐. 유오 좌우 해로다. 오직 내가 스스로 우회 가도다. 우회란 말은 순응한다는 말이오. 보고 듣는데 어떤 경계에 당해서 대인관계를 하나 어떠한 환경을 여건을 대할 때 어디든 적응하고 순응한 거, 잘 합하는 거요. 합하는 것이 우회라요. 순응한다, 합하다. 우회란 말을 모두 잘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모두 해석하는데 우회노자가 우회라는 것이 이거 틀어요. 상합이라. 순응이라는 뜻이고 또는 부응한다는 뜻도 되고 오직 내가 스스로 합한단 말이에요. 경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잘 순응하고 거기에 잘 부응하는 거죠. 부합하는 거요. 교각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깨쳤다고 높은 고봉정상에 뚝 앉아가지고 내놓으라 하고 말이에요. 와서 공양 바쳐라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식 아니거든. 평범하게 그냥 응? 평범하게 그 자기의 할 하는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순응하는 거죠. 오직 내가 스스로 우회할 뿐이로다. 그렇게 해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두두 비치사여 머리와 머리마다. 두두란 말은 물물과 같은 말이요. 두두 물물 하지요. 두두란 말은 무슨 사람 머리를 여러 개 가리킨 말이 아니라 두두 물물 할 때는 여러 만물을 다 두두라고 해요. 산에도 산두, 강에도 강두, 사사건건이, 사사건건이 다 두두라요. 에? 사사건건, 물물이. 두두에 대해서, 사사건건에 대해서 취하고 버릴 게 없어. 그전에는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차별심, 분별심이 있었는데 도깨치고 보니까 두두물물에 사사건건에 취하는 것도 없고 버는 것도 없고 항상 무심이고 항상 평범하고 평온하고 항상 평화라. 도인이 되면은 마음이 평화가 돼야 되지.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행이 있고 또 마음에 찝찝하고 마음에 뭔가 자기 불평이 있으면은 그 안 되는 거예요. 불평 있는 사람은 도를 깨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도를 많이 닦았더라도 신통이 있더라도 마음이 불평심을 가진 사람은 그 도인 아닌 것으로 봐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백발백중이요. 예? 이 세상을 불평불만 품는 자는 그건 아주 교각쟁이지. 예?
극악이라요. 그러니까 도가 들어가 놓으면은 봄바람이 들어가 놓으면은 차가운 동계석 달 그 차가운 냉기가 싹 가시거든. 훈훈하거든. 그와 같이 도의 기운이 들어가면은 다 평화로워요. 그래서 취사가 없어요. 처처 물장교라 처처에 장교가 없다 말이야. 장교가 여기서 말은 교각이라 교각. 교각이 바로 장교라. 어긋날 장자요. 어긋날 교자. 여기에 어기고 저기에 어기고 뻐득뻐득하니. 어? 요즘에는 장교란 말을 안 쓰죠. 알력, 어? 마찰, 마찰, 알력 또는 뭐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등대가지고 안 좋아하는 거. 어? 안 좋아서 뭐라 합니까? 마찰도 있고 알력도 있고 서로 등을 댄다고. 등을 댄다는 말이 있죠. 뭐라든가 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장교라. 장교가 아니다 말. 주자를 수이 호와. 호와 해도 되고 호오 해도 되고 호와 그냥. 주와 자를 누가 말을 했던가 말이죠. 주와 자란 말은 논어의 공자의 말에 나왔어요. 오준한 소위 난자야라. 중국의 정나라하고 윗나라, 윗나라는 풍속이 음탕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나라 음악이나 윗나라 음악은 음탕해서 공자가 그것은 멀리 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정나라, 윗나라 그 음악을 치료하는 것은 그 순수한 가장 그 좋은 바른 음악을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그걸 멀련다는 거예요. 지금 음악이 개망냉이요, 개판이요, 개판. 사람 것이죠. 요즘에 뭐라고 하죠? 요설, 음란. 요설이라고 하면서 왜 나라에서 승인해 주냐 말이요. 요설이라고 할진된 나라에서 승인하지 말아야 되죠. 공공연히 그걸 팔도록, 그걸 공연하도록 검해야 할 건데 요설이라고 하면서도 하거든. 나는 그래서 요설이라고 하지 말고 그게 가장 좋은 거 아주 진미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버리지. 이름을 바꾸지. 예? 이것들은 요설에 가까워서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 끝에 이 말을 했어요. 붉은 것을 치료하는 것은 발음을 오그래요. 아카락자를 오준한 소위 난자여라. 난리라는 난자. 붉은 것을 치료하면서 써 붉은 자색을 어지럽힐까 어지럽히기 때문에 자색은 더 붉은 것이고 이것은 그와 비슷해가지고 혼동되거든. 이 주바람에 우리나라 망했어요. 2조 500년간 주원장이 이 망근을 동여매고 주자의 사상 가지고 유교를 배웠고 지금도 또 빨갱이들 빨갱이 주자 아니고 예? 이놈은 것이 이제 빨갱이 때문에 망했잖아요. 500년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망했죠. 이북에 지금 빨갱이 아니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그 치료하는 것은 붉은 자색을 어지럽힐까 요게 더 세트되게 더 붓죠. 요것보다 이 자는 은근하게 참 굉장히 군자다운 색깔이고 이건 소인다운 색깔이래요. 소에다 소뿔에다가 이걸 통이면 소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투우할 때 막 피를 흘리면서도 막 용기를 내가지고 소가 잘 싸우죠. 그러니까 소 싸울 때는 이 빨간 철을 막 둘러주잖아요. 그것 보고 막 봤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주색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자 아니요?
두와 자를 누가 말을 했든가 누가 사랑을 좋다고 했든가 말이야.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름도 있죠. 그런 노래도. 에? 그와 같이 주와 자를 여기서 말한 이 주자요. 이거 출처를 알아야 책을 알 수 있어요. 논어의 공자 말이라. 주와 자색을 주색과 자색을 누가 말을 했든가. 이것은 불순한 거고 이건 순수한 거고 그러면 불순한 것과 순수한 것을 누가 말을 했든가. 도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는 말이에요. 구산이 절점에라 구와 산이 점에까지도 끊어졌어. 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언덕이죠. 언덕구자. 대구에 가면 옛날 청구대학이 있어요. 지금도 청구 길거리가 있던데요. 이 산은 또 큰 산이고 큰 언덕이 산이고 작은 언덕 큰 언덕 그것이 점에까지도 끊어졌어. 뭔 뜻이요? 점이란 말은 한 점. 티끌. 티끌이란 지극히 작은 먼지 아니요? 그것까지도 떠났다 그 말이요. 뭔 뜻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걸 모르면 견성에 뭐래요 거리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깨친 사람이 어째서 구산이 절점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도깨친 사람은 산화돼지가 몽땅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산화돼지가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방 허공이 7개 소운이라고 하죠. 도깨치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 동분만견에 설명할 때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산화돼지가 견병으로 본 거지 도깨치고 보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돼지가 우천토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기 많아요. 우리가 그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잘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지만 돌을 깨치고 보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돼지 같은 땅덩어리도 촌토도 없어요. 한치쯤 되는 흙도 없어요. 돼지가 다 무너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돼지가 다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작은 언덕이나 큰 산, 큰 언덕이 티끌만 하는 한 점, 한 점과 티끌만 하도 끊어져서 아무것도 다 공공 우대천이라. 여기가 징도가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뭐가 들어서 자꾸 쏟아졌다 나와. 봉리의 명명 유죽출연이 그걸 내가 증거를 대려고 내 말만 하면 잘 안 믿으니까 옛날에 영가스님 같은 도 깨친 육조스님한테 도 깨쳐가지고 오도송 그러니까 증도가를 이런 말 하셨어요. 영가 스님이죠. 영가대사. 이 영가라는 스님. 영가대사의 오도송에 징도가에 나오죠. 바로 이 소식이요. 몽리의 명명 유육출원이 꿈속에는 분명히 육추가 있더니 천상인간 지옥 아기 축색 아수라 삼계 육도가 꿈속에는 분명히 있더니 마음 깨치기 전에는 꿈속 아니요? 꿈속에는 지금
3계 6도 지금 현실 세계가 있더니 꿈을 깨고 보니까 마음 깨치고 보니까 텅텅 비고 비어서 대천이 없더라. 대천이란 말은 삼천 대천 세계가 텅텅 비어서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는 대천이 없다 말. 대지의 무천토란 말과 같은 말이죠. 예? 그와 같이 구산도 절점해라. 구와 산이 점해가 다 끊어졌어. 한 점 이만한 홍로 일점설도 안 되지요. 홍로 일점설이 서산대사 도깨치는데 홍로 일점설이라고 했죠. 천계 만사량이 홍로 일점설이라. 어? 또 나오네. 천계 만사량이야. 서산대사. 한목에 다 해버리고 예다하면 강의할 재료가 없으면 어쨌지? 천계 만사랑이 홍로의 일점설이야. 우흥무진해요.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하니까 또 이것도 안 쓸 수가 없네.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건 또 서산대사 빨리 쓰고 싶어서 서대라고 하네. 서산대사가 도깨친 치요. 천개 만사량이 천가지 그 마음속에 이러쿵저러쿵 개교하는 생각과 만 가지 생각이 사량이나 사량 분별 생각이 홍로의 일점설이라 붉은 하로 용광로 하로 놓자요 용광로 홍로의 한 점 눈이라 말 한 점 눈 대봤자 얼른 녹아버리죠. 눈방울 하나도 없죠. 그렇게 돌을 깨칠 때 온갖 생각이 그냥 일시에 다 녹아 빠져버려 생각이 그냥 홍로 일점설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후의 공공 우대천이지 대천세계가 없어진 거죠. 이우가 수상행하니 진흙소가 물위에 가니 물속에 다니는 진흙소가 물 밖으로 나와서 물위에 가요. 진흙소 인도에 가면 진흙소도 있고 중국에 가면 진흙소가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서 사는 소 시커매요. 그 진흙소가 꼭 진흙빛깔이요. 어? 빛깔이 요색 비슷하게 진흙소라. 이것도 진흙색 옷이구만. 이색이. 에? 무슨 놈 색깔을 이런 걸로 정했는지 나는 별로 좋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 색깔 진흙 색깔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란 것처럼. 그러니 진흙소는 마음이다 비유한 거요. 소 찾는 것 열 가지 그 그림 있죠. 치무도 마음이 열애장 묘진여성 열애장이다 비유한 거요. 열애장이 물속에 다닐 때는 견성하기 전이고 열애장이 이제 마음이 물 위에 나왔으니까 벌써 견성할 때를 비유한 거죠. 진흙소가 물 위에 또 다니고 보니 대지 허공이 다 갈라져 버렸어. 대지 허공이 다 없어졌어요. 산하대지 허공계나 이 세계나 다 없어졌단 말이야. 분열이라는 열자죠. 없어졌다는 말이요. 아이고 많이도 했네. 사실은 거짓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다 했잖아요. 이제 오늘 화합과 불화합은 다 했잖아요. 내일은 이제 5음 6입 12처 18개가 다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했던 부분은 이 묘명견정은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다. 그러니까 화합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불화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게 다 망견이다 말이죠. 허망한 소견이니까 허망한 소견을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야. 화합이라고 보든지 불화합이라고 보든지 인연이라고 보든지 자연이라고 보든지 그러한 허망한 소견을 떠나야만 본래 청정한 그 묘각을 징득하게 된다. 본각 묘명 그 자리를 밝히게 된다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망견을 다 털어보는 것은 이제 거짓말 다 끝났어요. 능엄경 2권에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나쁜 그 쭉껑이 쭉정이 풍부에다 나락 붙일 때 나락은 놓아두고 알곡석은 놓아두고 찌꺼기 쭉꺼기는 다 날려버리죠. 지금 이제 풍부질 다 해버렸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풍부질 하고 보니까 5음이나 6입이나 12처나 18개나 7대나 만법이 다 열애장 묘진여생이라고 밝힙니다. 밑에는 그래서 밑에서 이제 말한 것은 열애장 묘진여성을 밝히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다 되었다. 예? 아, 요걸 내가 덜했네. 예.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 방거사 개송입니다. 신통과 아울러 묘용이 우리가 기적을 부리고 여러 가지 도수를 부리는 신통 허공에 날아가든지 구름 타고 막 휭 하고 가든지 몸을 크게 나타내든지 허공에서 걷고 눕고 몸에서 불이 나고 물이 나고 몸이 크게도 되고 작게도 되고 막 천안통 천이통 무도 신족통 신통과 아울러 묘한 작용 묘용 초능력이죠. 그렇게 도수를 부리는 그것이 별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거사의 도를 깨친 그 오도송은 신통 같은 것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도깨치면 바로 되었지 뭐 신통 그게 도깨비 장난이지 말이야.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머리를 가지고 땅으로 걸어간 데서 장할 게 없잖아요. 예? 발로 걸어가는 게 좋잖아요. 머리로 이렇게 땅에다 걸어가면 그 신통이지. 예? 또 것이 이제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공중에 매달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조그마한 그 전선줄에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온갖 체육을 다 부리죠. 원숭이 같이. 그렇게 해본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도깨비 장난이죠. 그 저 것이 저 요술쟁이들 요술과 같은 거죠. 마술이나 환술 그거와 같다 이거요. 신통 묘용이 별것이 아니라 물을 운반하고 및 나무를 운반한 거다. 운반할 반자 나무 시자 뗄감 나무 한 점 지고 오고 물 한 통 들고 오는 것이 바로 신통이고 묘용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에서 방거사를 대단히 크게 유마거사처럼 봅니다. 조사문 중에서 방거사. 방거사는 자기 부인도 견성했고 아들도 견성했고 딸도 견성했고 그 네 가족이 다 견성 다 해버렸어.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도 그렇게 못했고 소크라테스도 자기 가족이 견성 못했죠. 소크라테스 부인이 악처 아니오. 강태공도 그렇게 못했죠. 강태공도 부인이 쫓겨나고 공자도 것이 이제 공자 며느리나 모두 개가하고 그 집안도 별로 좋지를 못해 3대 출처했거든. 그런데 이 집안은 굉장히 좋은 아주 빼대가 있는 부처님 집안이라서 이 내 가족이 다 견성 다 하고 도를 다 깨쳤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던 재산 다 갖다 남 줘버리고 그리고는 내 가족이 나머지 품파리하고 조류 같은 거 조리 절고 파시나 빼고 그렇게 아주 호지책으로 하면서 내 가족이 같이 모여가지고 늘 법담이나 하고 법문이나 하고 그리고 다 이 세상을 그야말로 참 완전히 세상을 달관했죠.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착의 눈으로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어나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달관하면서 세상을 마쳤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또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내 가족들이 다 이렇게 그냥 갈 때 앉아서 가기도 하고 서서 가기도 하고 자기 아들은 이 밭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밭을 그걸 이렇게 두드리다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자기 여동생이 죽었다는 말 듣고 그냥 이렇게 꽹이 들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방거사 가시려고 그 지방 군수가 와가지고 있는 반에 자기 딸 보고 지금 어시저 문 열고 한번 가봐라고 지금 해가 어떻게 되었냐고 4시쯤 되면은 떠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자기 딸 영조가 갔다 이제 밖에 나가서 오더니 해가 구름 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거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나가보니까 방거사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딸이 먼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어. 열발에 덜어버렸어. 그러니까 고향놈이 말이지 나보다 먼저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기를 했어요. 그 자기 이제 열반을. 그래가지고 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방거사가 이제 자기 집에서 좌타를 했지. 이제. 그 소식도 모르고 자기 노파는 방거사 부인은 딴 데서 이제 무슨 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말이야. 다른 이웃집 사람이 그걸 전해줬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갔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은 그냥 밭에서 선체로 가고 방거사 부인은 아들 초상까지 다 치고 난 다음에 어디론지 또 사라져버렸어요. 마구할매가 드셨는지 세상에 지금 가셨는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